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세워서 세계 최고의 거부가 된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티브가 있었기에 나는 기술적인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스티브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 초기에 영업의 1인자로 불린 스티브 발머를 가리킵니다. 빌 게이츠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천재성을 발휘했지만 영업에는 무늬한이었습니다. 그는 영업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생각했을 때 대학 시절 잘 알고 지냈던 스티브의 얼굴이 떠올렸고 곧바로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로 인하여 회사를 반석 위에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업계의 정상에 우뚝 서게 된 것은 빌 게이츠가 스티브 발머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남편은 아내를 잘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주는 직원을 잘 만나야 되고 학생은 스승을 잘 만나야 되죠. 성도는 목자를 잘 만나야 하고 환자는 또한 의사도 잘 만나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만남. 그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늘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한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지혜의 사람, 상승 효과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곁에는 어떤 사람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혹 나를 높여주고 잘 되게 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안 계십니까? 그런 사람이 옆에 계시면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나의 인생의 최고의 스승이자 아버지라 말씀하시고 친구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최고의 만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부르심을 받은 성도인 여러분께서 이웃을 향해 복음과 빛을 비춰 잘 되게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붙잡으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주변에 좋은 사람을 붙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통해 축복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무엘상 18장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주여 좋은 만남, 좋은 사람, 좋은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최고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을 만난 것임을 또다시 고백합니다. 온달이 평강공주 만나 장수가 되듯 스티브 발모아의 만남으로 빌 게이츠가 사업에 성공하듯 좋은 만남이 있게 하옵소서. 또 내가 많은 이들에게 필요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전도서 8장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말씀하셨고, 요한삼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수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셨으니 여러분 잘됩니다. 계속 잘됩니다. 끝까지 잘됩니다. 영원토록 잘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우리의 행복입니다.